최근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노동, 일을 하기 위한 취업 채용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트렌드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직자들의 태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지식적인 무장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세대들은 어느 정도 자격증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기의 특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기술을 하는데 회사 내에서는 이 능력 있는 상어보다는 이 화합하는 돌고래 집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상어들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 똑똑한 거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하고 평가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과 그리고 자기 상사와 자기 밑에 직원들하고서의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인재상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친구들의 요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런 팔로우 계정들을 많이 보고요. 어떠한 성향인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가장 온라인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다른 소셜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 저희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피는 과정들이 꽤나 구체적인데요. 거기에 개인의 SNS 계정까지 살핀다니 신선하면서도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볼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에 맞서기보다는 바람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준비를 위해 다양화된 면접 방식에 이어 어떤 트렌드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면접 방식은 AI 면접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면접이 있었지만 이 AI 면접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은 기술이 면접을 대신하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지원자의 이미지 그리고 긍정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즘에 개발되는 기술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하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일반적으로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뽑아낸 다음 그 질문까지 던지는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면접은 일반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질의응답 면접,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면접은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신뢰하는 면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회의 시의 의사소통, 토론 시의 의사소통 등을 보면서 지원자의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의사소통 중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접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직무 적합성입니다. 어떤 면접을 보든지 간에 이 지원자가 직무에 어떤 점이 적합한지 그리고 또 조직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점이 적합한지를 본다는 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면접의 단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일 줄 몰랐는데요. 그 세부적인 면접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많은 면을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이 중시 여기는 것은 직무 역량이고요. 그리고 인성입니다.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 조직에 잘 맞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AI 면접에서 게임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PT 면접에서 직무와 연관된 주제를 제시하면서 지원자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면접에서
직무 면접이 있는데요. 실제로 만나서 직무와 연관된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은 질의응답 면접에서요. 지원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그리고 태도 그리고 답변의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AI 면접에서는 간단한 인성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생활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면접 전형.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꼼꼼한 면접 전략과 점검으로 성공적인 채용을 향해 도전해봅시다.